다음은요, 이제 늙음과 죽음에 대한 건데 두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으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기억이 쇠한다고 믿고 있지만 뇌과학에서는 다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임이 밝혀냈다. 그렇다고 믿을 때만 그런 현실이 벌어진다. 심지어 자연현상이라고 믿었던 늙음마저도. 그 다음을 또 보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삶은 영원하다. 삶은 꿈이고 죽음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일 뿐이다. 죽음은 암담한 실패가 아닌 축복이며 하나의 선물이다. 죽음은 하나의 관념일 뿐 근원에서 죽음은 없다. 죽음은 두려운 무엇이 아니라 장엄한 삶의 연장이다. 이제 늙음과 죽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옛날에는 뇌과학에서 뭐 어떤 새로운 것을 보면서 반응하는 느낌, 생각 이런 게 있을 때 뭐 뉴로펩티드라는 화학 물질이 생성되고 그걸 이제 받아주는 수용체가 뇌세포에 있다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뇌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있더라. 온몸에 있더라.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뇌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요즘에는 밝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쪽 뇌는 뭐 무슨 뭐 좌뇌와 우뇌는 서로 감당하는 게 다르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 한쪽 뇌가 이렇게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 뇌가 해야 되는 일을 다른 뇌가 대신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뭐 슬퍼서 가슴이 아프다. 그 슬픈 감정 머리스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가슴이라는 세포, 몸의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는 어떤 그런 얘기죠. 또 실제 이 그 늙는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으로 늙어지는 일들이 물론 늙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자연스러운 이치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 생각으로서 이 생각의 작용, 내가 늙는다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이 늙어지고 그냥 젊게 사는 사람들은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젊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 40대 쓸 때 기억상실이 와서 한 10년을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근데 50쯤 돼가지고 딱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은 이제 40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죠. 그래서 본인은 내가 나이 40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외모도 40이더라는 거예요. 외모가 완전 누가 봐도 저는 40대 초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주변에서 당신은 10년 동안 이렇게 이래 누워 있었고 당신은 사실은 50살이야. 40이 아니야. 라고 알려줬는데 그걸 알려주자마자 한 세네 달 만에 갑자기 50살이 딱 된 것과 같은 외모로 확 갑자기 변해버리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제가 어리다, 이런 생각, 아직 애들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었어요. 항상 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위치에 이제 어쩌다 갑자기 이제 그 위치를 가서 이제 후배 법사 스님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 자리를 딱 갔는데 옛날에 내가 그 자리에 계시던 분들을 뵀을 때는 상당히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연세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저기 있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좀 나이도 지긋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니까 거기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나도 늙었구나. 아 내가 그냥 나는 젊은데 난 빨리 이 자리에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나도 나이가 이만큼 이미 됐구나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나이가 든 게 맞네. 그래서 하기야 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주변에서 갑자기 흰머리가 그때 뭐 많아지고 하면서 흰머리 보는 사람마다 흰머리 얘기를 하면서 나를 한 10살 이상 보면서 그땐 또 머리를 약간 길게 하고 다녔는데 제가 머리를 짧게 깎으면 사람들이 조금은 젊게 봅니다. 근데 머리를 기르면 한 10살 많게 봐요. 제 나랑 동갑이신 스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되게 깍듯하게 막 하다가 연세 나이 얘기가 나와서 나이 얘기를 했더니 동갑이라고 했더니만 그 스님이 나보다 제가 한 10살 많은 줄 알았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몇 번 듣다 보니까,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서 나이 들은 걸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다 보니까, 진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런답니다. 인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가 사람이 늙어가는 유일한 이유는 늙어가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늙었다라는 스트레스, 늙었다라는 어떤 이런 사고방식, 생각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빨리 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사실 그런 것조차도 하나의 생각, 견해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생각은 어떤 중생심이죠. 그러나 중생심이 이 중생의 세간에서는 이 중생의 분별심이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도 내가 어떤 마음을 쓸 것인지가 중요해요. 뭐 디팩 초프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리죠. 빈틈없이 정교한 약국이 당신 몸 안에 있다. 당신이 처방하면 당신 몸은 정확한 분량의 약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기관을 위하여 부작용 없도록 조제해서 빠뜨리지 않고 한 봉투에 담아준다. 뭐 이랬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몸은 자연치유라는 본연의 능력이 본래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인연따라 이렇게 살다가 인연따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또 요즘에도 보면 뭐 약을 많이 먹으면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러지만 뭐 꼭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반드시 오래 살거나 더 건강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인연따라 약을 전혀 먹지 않고 살고 하더라도 또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제가 자꾸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님이 술에 평생을 쩔어 사셨고, 뭐 말로 하자면 노가다고요. 뭐 사업을 하시느라고 일을 너무 맨날 하시고, 담배는 뭐 그냥 매일같이 줄줄줄줄줄 이렇게 뭐 피우고 사셨고, 항상 그 옆에서 우리는 이제 그 간접흡연에 항상 이렇게 노출된 채로 모든 가족이 이렇게 항상 살았죠. 그런데도 그냥 맨날 입으로는 힘들다 힘들다 하시지만 어쨌든 병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냥 건강하게 긴 나이 때까지 그래 사시면서도 그냥 맨날 맨날 그냥 아프다 아프다는 얘기는 하시지만 가만히 보면 되게 건강하신 삶을 지금까지 사셨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은 진짜 아플 수밖에 없는, 병이 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시거든요. 몸도 그만큼 힘들게 쓰셨고, 어릴 때 맨날 막 고아로 떠돌아다니기도 하셨고, 힘든 일들은 다 겪으셨어요. 정말 정말 최악의 경험은 다 겪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생각으로서 나를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아까 그 앞에 말했던 그 친구처럼 생각으로, 의식으로 더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기왕 생각할 거면 의식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사실은 삶은 절대 긍정의 장애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번뇌즉 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진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이 자체가 그대로 진리고 진실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신뢰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100% 믿고 신뢰해도 좋다. 그래서 어차피 생각을 완전히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 어차피 하고 살아야 된다면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좋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꿈속에서, 꿈의 스토리는 꿈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분별심을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펼쳐지는 것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물론 업이라고 해서 그 이면에 더 크게 정해진 어떤 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의 현실적인 느낌, 감정, 생각, 오온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이것이 본래 공하지만 이 현실이라는 꿈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느낌, 좋은 감정, 좋은 것을, 작은 것을 더 크게 감동하고, 더 크게 누리고, 더 크게 만끽하고, 내가 더 아프면 어쩌나 라는 것보다 내가 이 부분이 건강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저 부분이 건강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항상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서 살고, 또 생각도 내가 빨리 늙고 병들고 죽지 않겠나, 내 자식도 잘못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야, 이렇게 건강한, 이만큼 이렇게 내가 그래도 건강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긍정적이고 어떤 밝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당연히 삶도 그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이 좋은 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 가르침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견성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선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해오라고 부르는, 이게 해오라고 부르는 이해적인 깨달음, 이 지혜에 대해서 아르마리로만 우선 안다고 할지라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그 견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삶이 원래 저런 거였구나. 나는 예를 들어 유교식의 어떤 옛날에 어떤 이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죽고 나면 검은 옷을 입은 사카 쓴 사람이 나를 끌고 갈 텐데 지옥에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인과응보로 인해 내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교의 그런 단편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르침, 본래 지옥이란 없다. 저승사자 와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 뒷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건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다. 내가 이 몸뚱이가 나야라고 이 몸과 나를 동일시한 사람에게만, 동일시하는 게 어리석음이거든.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게 어리석음인데, 이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 어리석음이 있을 때만 몸이 죽을 때 내가 죽는다고 착각하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진정한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내가 몸이야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내가 죽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죽비를 보고 있습니다. 연꽃을 보고 앞에 부처님을 보고 책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책이다라고 알아요. 아는 대상이 있어요. 보는 대상이 있고 몸도 어때요? 몸도 내가 몸을 봅니다. 몸도 내가 보는 대상이잖아요. 사실 똑같이 죽비를 보듯이 몸도 보잖아요. 그냥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아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남이야 이렇게 하지만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볼 뿐이잖아요. 죽비를 보나 내 몸을 보나 그냥 볼 뿐이잖아요. 그냥 보이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또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이걸 내 감정이야 라고 느낄 때만 남들이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내 거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 감정을 내가 보고 있을 뿐입니다. 감정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릴 뿐이에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도 사실은 내가 일으킨 생각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생각이라는 걸 내가 알아차릴 뿐이죠. 그 생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걸 내가 보고 있을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입니다. 나라는 몸도 대상이고 수상행식이 전부 다 대상입니다. 느낌, 감정, 생각, 의도, 의식 이게 일어난다는 걸 내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이면에서 이 몸과 마음이라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에요. 대상. 이걸 굳이 방편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방편으로 표현한다면 나도 남도 이 세상도 나라는 존재도 내 마음도 느낌도 감정도 전부 다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일 뿐이지 동일하게 내가 생각이 일어날 때만 나다 너다라는 착각, 망상이 일어날 뿐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신기한데? 이 몸도 보이는 거고 죽비도 보이는 거고 생각도 보이는 거고 내가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아는 거 내 몸도 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그 보는 놈은 뭡니까? 보는 놈, 듣는 놈 생각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어야 거기서 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글씨를 쓰려고 해도 뭔가 하얀 종이가 있어 그 위에 글씨를 쓰잖아요. 뭔가가 바탕이 있어야지만 거기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보고 모든 것을 봅니다. 보는데 뭐가 보느냐. 그런데 보는 놈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귀를 통해서는 듣지만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이 말 저 말 할 때 아 이 말이구나 저 말이구나 이해하잖아. 이해를 따라가잖아요. 말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도 소리만 들을 수 있죠. 말 이해하지 않고도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듣든 이 소리를 듣든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든 귀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느끼지만 참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걸 이렇게 결정할까봐 정할까봐 정해서 아 듣는 놈이 나구나 듣는 놈이 참나구나 듣는 뭐 순수 의식이 참나구나 이렇게 결정 짓고 정이 내릴까봐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할까봐 이해해서 오케이 내가 참나가 뭔지 알았다 이렇게 이해할까봐 모릅니다. 모를 뿐입니다. 끝끝내 모를 뿐이에요. 알 수 없어요. 보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당연히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본다라는
듣는다라는, 안다라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 이제 법신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법신. 법신이라는 건 법을 몸으로 한다. 온 우주법계 전체가 법의 몸이다. 내 몸은 육신이 아니라 법의 몸이 진짜 내 몸이다. 그 법신 비로자나불이 진짜 나의 당처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내가 누가 나냐? 이 몸이 내가 아니라 하늘이 나고 구름이 나고 바람이 나고 온 우주 전체가 나 아닌 것이 없다. 내가 이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외부 세계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100년도 안 돼서 살다 가는 게 아니고 나라는 거대한 바다에, 나라는 거대한 어떤 허공성의 이 한 자리에 바람도 구름도 지구도 태양도 별도 하늘도 사람들도 모든 존재가 이 우주가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다. 내가 꾼 지난밤 꿈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몸에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생각으로만 보더라도 몸이 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죽고 사는 거지. 몸이나 느낌이나 생각, 감정, 오원이라는 이 모든 것은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생사법.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 그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 가합의 존재. 가짜로, 거짓으로 잠깐 생겨난 것처럼 보이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난밤 꿈처럼. 분명히 그 꿈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생생하게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간단하게 그게 꿈이었다라는 게 깨고 나니까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현실이 내가 꾸는 꿈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꾸는 꿈, 이 현실이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육신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광대무변한 광대무변한 그 굳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허공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본래니까 본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이 몸이라고 한정했을 때만 죽는 내가 있고 늙는 내가 있고 병드는 내가 있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따라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이 아닌 실상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경험해왔던 매 순간의 진실에서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매 순간 지금 여기를. 과거도 전부 다 생각이라 그랬죠? 생각입니다. 허상이고 망상입니다. 미래도 전부 다 생각이고 허상입니다. 그 오로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깨어있다가 잠에 슥 잠에 들잖아요. 내가 자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쓱 잠에 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죽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죽을 뿐이죠. 잠을 자는 것처럼. 그래서 죽는다, 늙는다, 병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몸을 나와 동일시할 때만 그런 어떤 허망한 착각이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은 하더라도 이게 아 그럴 수 있겠다. 야 그럼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죽으면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야 이 몸이 내가 아니야. 이 세상 전체가 내가 꾸는 꿈이야. 어젯밤에 내가 꿈속에서 온갖 것 했던 것처럼 남들이 돈을 벌든 말든 그게 다 내가 꾸는 꿈이야. 남들이 번 돈이 다 내가 번 돈이고 미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유럽이 이 지구가 우주가 전부 다 내 꿈이야. 나와 둘이 아닌 하나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이 세상에 막 그냥 돈 조금 더 벌러 아웅다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꿈속에서 어차피 내 꿈인데 꿈속에서 쟤네들은 막 아웅다웅하며 살지만 나는 아휴 저놈들 좀 이따 꿈에서 이제 깨어나면은 좀 이따 아침 되면 알람 울리면은 이게 다 끝날 건데 왜 저러고 사나 좀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관점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관점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저승사자가 끌고 갈 거야. 심판받아서 지옥이나 극락 어딘가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해봤다 보니까 삶,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근데 죽음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괴로움이 많이 소멸이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영원히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한번 문득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해오와 증오라는 얘기를 해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고, 증오, 한번 문득, 아, 내 성품이 본래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한번 문득 확인하는 그런 어떤 한번 전환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 한 10년 전, 뭐 5년 전만 해도 그 10년 전에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 요즘처럼 이렇게 선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했었어요. 그냥 마음 공부 관련된 얘기, 일상생활에서 하는 얘기, 다른 절에서 하는 얘기, 뭐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다라니 하고 좌선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뭐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선에 대한 이야기를, 저 스스로가 이제 선의 눈을 뜨면서 이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하면서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왜? 우리 스님들 머릿속에서는 스님들이 30년을 안거 수행을, 30안거, 50안거를 막 성만을 해도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큰 스님들도 그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신도님들이 그것도 좀 법문 듣다가 뭔가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확 시원해졌다. 뭔가 쑥 내려갔다. 뭐, 이런 식의, 제가 이걸 자세하게 막 묘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 형식화하고 이러지를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특정한 틀로 가두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또 갇혀버리게 되고, 또 지금의 기존의 어떤 견해들과 너무 많이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가 문득 어느 날, 그냥 우리가 돈 오라고 하듯이 문득 어느 날 해결이 돼버리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습의 문제까지가 다 해결되진 않지만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확 해결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빠른 사람들은 법문 처음 듣기 시작하다가 몇 달 만에 해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분도 계시고, 정말 하루하루 그냥 노랫소리밖에 안 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 전에 공부 가르치는 방식대로 가르치니까 아무도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니, 공부 방식이 바뀌니까, 아,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확실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부처님 가르침이, 또 이 경전의 가르침이, 또 선어록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가르침들이요, 그냥 책 속에만 있는 화석 같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한정되는 어느 역사적인 어떤 특정한 특출난 한 사람만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옛날 화석화된 교리에 치우쳐 있고, 방편에 치우쳐 있고, 기복에 치우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수행하고 했어도 결코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한치도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자기가 쥐고 있는 걸 꽉 쥐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공부를 오히려 안 한 사람들, 불교를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빨리 회수를 하기도 한다.